헤이, 박서 헤이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크랙 딱 하는 소리가 난 거야. 다음 문장이 크랙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그렇죠. 여기에 누가 다 보이죠?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뭔지도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Okay,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 그렇죠? 뭐 M도 있고, R도 있고, is도 있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서희 눈에는 보이나 봐요. 아니면 뭐 과거형에 was가 있나? 세 가지 중에서 뭐? hit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래서 묻는 말. A player.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어쨌든 he든 she든 여기에 뭐 숨어 있어요? 이 속에 it이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어요? he, she.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이면 두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쌤이? does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does? 치다는 분명히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용했나요? 그가 친다, he hits. 그녀가 친다, she hits.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더 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Okay,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해야죠. 묻는 말인데. What does? 자, 여기에 있던 더즈가 여기로 왔어. 그럼 더즈가 이렇게 왔겠지. 그럼 더즈 뒤에 뭐 보이니?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친다? 히츠. 선수가 치니? 더즈 어 플레이어 힛?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겠어? What does a player hit? 오케이. 무엇을 선수가 칩니까?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했더니 선수가 칩니다. 무엇을? 공을. 됐습니까? 오케이. 뭐 새로 따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것도 가르쳐 줄 거야.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누가 치니 그 공을? 됐습니까? 이걸 만들어 보답니다. 누가 공치니 했더니 선수가 공을 쳐요. 이걸 묻고 답하게 해보겠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했냐면 누가 다에서 누가가 궁금해졌다 그랬죠.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하냐면 주어라 그래요. 자, 원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 what이 돼서 앞으로 가고 여기에 있던 does도 막 나가고 뭐 문장의 순서가 막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공을 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냥 누가 치니? Who hits? 무엇을?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하다시의 주인이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 치니? 했더니 대답이 A player hits the ball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을 쳤으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일단 읽어야죠. 오케이. 따라 읽기 좀 해야 되겠어요. A bat falls to the ground. To the ground.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방망이 하나가 떨어진대요. 땅바닥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OK.
오케이, to the ground가 땅으로 란 뜻이죠? 땅바닥으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 does 오케이, a bat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시고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 그래서 where does a bat fall 의 뜻은 방망이가 떨어지니, 어디로 방망이가 떨어지니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가르쳐줬던 거 한번 물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a player hit? 뭐래요?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묻겠다고요? What falls to the ground? 뭐라고요? What falls to the ground는 무슨 뜻이겠어요? 왓이 어디였나? 뭐가 떨어집니까? 땅으로. 문장에 뭐가 궁금해서? 하다시의 주인. 누가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무엇이 뭐뭐한다에서 무엇이라는 질문.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오케이. 혜민이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선생님한테 달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중이 환호합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cheer가 환호란 뜻도 있고 환호하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어요? 환호하다란 뜻으로 사용됐죠? 오케이. 이거는 안 보고 고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전히 네가 공부하고 나서 고친 거잖아, 그치? 공부하고 나서 고쳤는데 왜 여전히 틀린 게 있을까? 응? 뭘 틀렸을 것 같아? 이 중에 뭐가 어려웠어? 그걸 열고 앱을 열고 네가 어려웠던 걸 별표 해갖고 나한테 보여줘. 아니면 틀렸을 것 같은 걸 별표해서 나한테 한번 보여줘. 공부하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뜻은 뭐라고요? 관중이 환호한다고. 그러면 얘가 둘 중에 무슨 뜻이라고? 그럼 무슨 씨야? 그렇죠. 자,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그 관중이란 뜻인데 이게 하나일 것 같아, 여럿일 것 같아. 오케이. 우리가 사람들 보면 관중 하면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일 것 같다? 대의일 것 같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관중이 모여있는 걸뭐 대충 그리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다 세면 대의겠지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단 말이야. 그럼 테두리 몇 개? 테두리 몇 개? 한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다. 그것이 환호한다. 그 관중들이, 우리말로는 그 관중들이 환호한다니까 마치 여럿인 것 같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누가 관중이 뭐 한다 환영한다. 이게 누가란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다에서 이걸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고? 주어라고 한다고. 하다시를 누가 하는지 얘기하는 부분으로 주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게 궁금하대.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겠다. 이렇게 한다니깐요.
어? 왜 자꾸 더즈를 꺼냅니까? 주어가 궁금하면 순서가 안 바꾼다 그랬잖아. 아, 참, 그리고 왓이 아니지. 왜 왓이야? 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ich here's의 뜻은? 누가 환호하니? 오케이, 잘 봤어요.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가 별표한 거하고 여기에 네가 틀린 게 달라. 왜 그럴까? 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답을 보고 고쳐오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환호하니? 아, 누가 환호하니를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누가 환호하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공을 안타 같은 거 홈런 이거 치니까 막 환호하는 거죠. 오케이. 다음 문장. 이제 주인공 등장합니다.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픽업은 집어든다 이러면 돼요. 픽업의 뜻은 집어든다.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 집어든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는 I가 생략됐어요. I run and I pick up the bat. 여기 I가 생략됐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없다 칩시다. 그럼 요렇게 내가 방망이를 집어든다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자, 여기에 I 픽업이 누가 나잖아, 소희야, 그치? 그러면 너는 무엇을 집어든이를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 왜 계속해서 뭐 앞으로 보내는 거, 얘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올지를 왜 계속 모를까? 어? 그래서 넌뭘 집어드니? What do you pick up?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했더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뜻이 나는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잖아. 그쵸? 그러면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달려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너 뭐하니? 했더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 그러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가르쳐 줄게요. 됐습니까? 항상 누가 다는 붙여놓습니다. 근데 네가 한 일을 서희가 바로 만들 수 있을 좀 힘들기 때문에 묻지 않는 말부터 항상 만들고 나서 묻는 말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묻지 않는 말은 네가 한다죠? 그럼 네가 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You do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하다시라 했으면 셋 중에 뭔지 얘기해줘야죠.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두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바꿀 거야.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네 안에 뭐 숨어 있어요? 네가 좋아한다. 넌 좋아하니?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이 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가 하다시니까 안에 숨어 있다 나왔죠?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럼 이게 하다라는 하다시야. 이 안에 뭐 숨어 있겠어? 뭐가 숨어 있긴 두가 숨어 있지 뭐가 숨어 있어. 그래서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네가 하니? Do you do? 그래서 넌 뭐 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오케이. 나 이거 분명히 가르쳐줬다. 너 뭐 하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너 뭐 하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do?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이 안에 두 숨어 있어요. 두 속에 두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이 문장의 뜻은 뭐 일, 직장, 직업은 work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뭐 어땠나요? 그래서 먹이고 나서 뭐 할 얘기 없어요? 어? 이게 생각보다 많았다. 바로 여기 좀 옆에 앉아서요. 너희들 바쁜데 오래 붙들어 들 수 없으니까 바로 같이 수업할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배트보이다. 어디에서? 야구 시합에서란 뜻이야. 난 배트보이입니다. 야구 시합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오케이. 이건 일단 뭐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 그러면 이름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 무엇이니? 라고 묻겠지.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너는 무엇이다를 이니로 바꿔줘야 되겠네. 이니 어디에서? 야구 시합에서. 이 말을 이제 만들어 보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야구 시합에서 뭐니? 그랬더니 나는 야구 시합에서 배트보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누가다지. 누가다. 누가? 내가. 배트보이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서희야? 혹시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몰라? 응? I am의 줄임말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니 서희야? 그럼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자, 여기에 나가 너 됐지. I가 뭐 되는 거야? 영어로 하면 I가 뭐 되고 있어? 어? 영어로 뭐야? you잖아, you. 그러면 여기에 I 뒤에 있던 M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you를 따라서. 아니, 얘 셋 중에 하나로 바뀔 거 아니야. 비동사라매. 그러면 너는 야구 시합에서 뭐냐라고 어떻게 물으면 되겠어? 이렇게 묻겠지. 어? 너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묻는다고요?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at은 왜 뺍니까? 뭐라고요? What are 아이구야. What are you 됐잖아. What are you? 너 뭐한 사람이야? What are you? I'm a bad boy.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됐습니까? 어디에서? 야구 시합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뭐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혜민, be a bad boy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being a bad boy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뭐하고 뭐? 되는 것하고? 그렇죠. 되는 중인이면 어떤 시로 쓰였댔어요? 되는 중인 중에서 요게 어울리겠죠, 되는 거. 그러면 서희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지? 그래서 그것은 힘든 일이다.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우리말로 무엇이 힘든 일이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뭐가 힘든 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매.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지 뭐. 이 대답 듣고 싶대. 그럼 뭐가 힘든 일이야? 그랬더니 be bad boy 되는 게 힘든 일이야? 이렇게 대화로 만들어 보래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잖아, 그치? Bad boy가 되는 것이란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에 얘가 또 들어가? 물었는데 묻는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묻는 거야, 동시에? 뭐가 힘든 일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is hard? Okay. 얘 빼고는, 얘가 얘로 바뀐 거 빼고는 순서가 변화가 있어 없어? 왜 없을까? 지금 얘가 문장에 뭐였기 때문에? 누가 다잖아. 이게 누가다. 누가 백보이 되는 것이 뭐한다? 힘든 일이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데 누가다를 만들 때 이 녀석이 궁금하면 주어가 궁금한 거라며. 그러면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왜 이렇게 떠듬떠듬 읽습니까? 읽기 연습 해오라 했는데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오케이. 40 여기 있다 됐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월요일날 내가 옮겼는데 무거운 상자를 옮겼대. 40계단 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캐리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캐리 속에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디드가 들어가면 이걸 보고 하다시에 무슨 동사에 무슨 형이라 한다? 과거형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이번엔 디드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혜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월요일 날. 이거는 아이고야. 후죠. 그럼 이거 다 해놨다 이제. 그쵸?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잠깐 쉬라 하자. 너무 길어지면 문장이 복잡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서희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월요일날. 월요일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어? 이거 만들어 보자 말이죠. 그러면 I는 자연스럽게 뭐로 바뀌겠다? U로 바뀌겠죠. 그래서 뭐? K. 나는 does하고 U가 쓰이는 걸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캐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얘기해줬어. 그치? 이거 왜 했을 것 같아, 서희야? 그래서 너는 무엇을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라고 물으면 되겠지.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월요일 날 너는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가 되는 거겠지. What did you carry? 뭐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헤비 박스에서 놔두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하래. 얘는 이제 살아남아 있네, 그대로.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해보재. 너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는 어떻게 되겠어? 오케이.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얘가 where가 돼서 이번에 앞으로 나가고 얘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면 되고 얘는 계속해서 너는 옮겼니?는 계속 사용되네. 어? 너는 어디로 무거운 상자를 옮겼니가 뭐라고요? 헤비 박시즈. 그럼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얘 대신에 뭐? 응? 그래서 끝까지 쭉 해봐. 업 40 stairs. 언제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 언제 옮겼니? When did you carry? 무엇을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어디로 옮겼니? Where did you carry? 뭔가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원래 위치로 되도록 하고. 'Who carried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Monday?' 라고요. 뭐라고요? 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 날 40계단 위로 옮겼니가 되는 겁니다. 얘가 궁금할 때는 문장에 하다 누가다라고 했죠, 내가.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did가 앞으로 안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모든 베이스들을 야구의 1루, 2루, 3루, 홈베이스 다 모아서 청소해야만 했었단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고? 해야만 했었다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Have to'가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청소해야. 내가 지금 청소해야 되면 만 한다면 'I have to clean'. 또는 뭐 그녀가 지금 청소해야만 한다 할 때는 이 속에 지금은 do가 들어있으니까 요런 모양이지만 does 들어가면. 그녀가 지금 청소해야만 합니다. She has to clean. 얘랑 다 관련 있는 거고, 이거는 안에 뭐 들어있고, do. 이거는 안에 does. 이거는 안에 뭐 들어있겠어? did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기 때문에 did가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서희야, 그래서 had to가 어떻게 만들었다? have to 속에
이 속에 did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줬어. 이건 왜 얘기해주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희 차례. 이리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무엇을 너는 청소해야만 했었니? 화요일 날 만들어보자 말이죠. 넌뭐 청소해야만 했었어 화요일 날? 그래서 what did? 자, 봐봐. 여기에 있던 did가 요로 가지. 그치? 얘는 뭐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고.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까 you로 바뀌겠지. 그러면 did가 여기로 갔는데 여기에 i가 있는데 i가 뭘로 바뀌었대. 그럼 did 뒤에 뭐가 나와야 돼?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이게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란 질문입니다. 너 화요일 날뭐 청소해야만 했었니? 튜스데이. What did you have to clean? 튜스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웬즈데이.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물병을 전부 다 물로 가득 채웠단 말이죠. 물병 되게 많은데. 됐습니까? 그러면 얘 잠깐 쉬러 가겠죠. 아니면 원래 위치인 일로 가라 하든지. 원래 문장은 누가다로 시작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What 야,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또 나오면 어떡해? Wednesday. 됐습니까? 그럼 what did you fill up의 뜻은 뭐겠다? 가득 채웠니?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뭐 비슷한 거 하나 가르쳐줬어.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모든 물병을 채웠다를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너는 무엇을 했었니?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했었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했었다부터 만들겠네요. 너는 했었다는 뭐죠? You did죠. 자,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보입니까? 자, 그러면 너는 했었다를 이제 너는 했었니로 바꿔볼 거예요. 너는 했었다. You did. 너는 했었니? 그렇지. 넌 했었니? 그러면 넌뭘 했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너 수요일 날뭐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지나간 과거에 뭘 했는지를 물으니까 이번엔 did you do. 아까 전에 I run and pick up the bat 이란 문장이 있었어. I run and pick up. 자, 이 속에 전부 do가 들어가니까 이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란 말이야.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땐 현재 시제야. 근데 did가 들어갔을 땐 과거야. 오케이. 오, 대망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ard가 무슨 무슨 뜻이 있고, 딱딱한, 심한, 열심히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일까? 이겠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다라고 하고 있죠. 딱딱한 일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얘는 뭐 대신 왔을까? bad boy is hard work 또는 being a bad boy,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또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My job is hard work.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러면 여기 다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가 힘든 일이니? 배트보이 되는 건 힘든 일이야. 어디서 했죠? 아까 전에.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고? 주어가 궁금해서.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픽업의 뜻은 그냥 주워 올린다, 집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단어 시험 잘 쳤고요. 그 다음에 뭐 워크하고 잡은 뜻이 비슷하니까 뭐 이거 틀렸다고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대신 뭐 포리 같은 건 전혀 생각 못했나봐 틀릴 줄.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리고 서희는 뭐 받아가야 되죠?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희야, 선생님이 다 했던 거 응용해서 다시 다 얘기한다. 어? 그러면 몇 번 숙제 프린트 되는 거지? 서희가 21번이야?